안녕하십니까. 둔산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제 학생들이 이제, 혼란스러워 하는 게 이제 환율입니다. 환율. 자, 이제 환율을 또 왜 혼란스러워 하냐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환율 자체가 이제 교환 비율인데, 이게 기준이 달러입니다. 이 달러가 기준이고, 이걸 기축통화라고 해요. 그 전에 이제 유로화로, 그 석유 대금을 결제를 하려고 하니까, 미국이 공격을 했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 산유국을. 그래서 이라크전, 이라크전이에요. 이란 같다는 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축통화인데, 실제적으로 기축통화는 뭐냐면, 전 세계 결제가 이걸 기준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문제는 이 달러가 1달러를 사기 위해서 1000원. 그러니까 이것도 1000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센트도 있으니까. 1000원이 되냐 2000원이 되느냐가 계속 시장에서 변동을 하는데,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안에서는 전부 다 한국 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달러를 벌으면 어디서 하냐, 어디로 갖다 주냐, 전부 다 한국은행으로 갖다 줍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달러를 받아서 한국 돈을 내주고, 또 달러가 필요하면 한국은행에서 사가지고 외국에다가 결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외환시장이라고 합니다. 외환시장. 근데 한국은행은 은행의 은행으로 이게 외환 업무를 하려면 창구가 별도로 있어야 되는데 이게 힘드니까 외환은행에다가 위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외환은행에서만 하면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은행들도 환전 업무 같은 간단한 업무를 합니다. 외국 돈을 바꿔주는. 그래서 은행에 가면 이게 살 때 금액, 달러를 1달러를 살 때 금액하고 팔 때 금액이 다릅니다. 살 때랑 팔 때랑. 왜 다르냐면 수수료를 내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국제시세에 따라서 계속 변동이 됩니다. 달러가. 이해되셨죠? 일단은. 그래서 이게 기준이 되는 기축통화가 되는데, 1달러 대 1대 2천, 1대 1000 이래서 이렇게 올라가면 숫자가 올라갔으니까 환율 상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환율, 교환비율이 상승했다. 이렇게. 그런데 이거 환율은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달러라 그랬잖아요. 달러를 기준으로 했는데 1대 2천이 되면 숫자가 올라갔다. 그리고 거꾸로 1대 1000이 되면 1달러를 1000원에 사면 환율이 하락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준을 할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되느냐. 이게 원화 가치가 하락할 때는 평가. 원화는 평가. 상대적으로 평가했더니 평가 절하라고 합니다. 평가를 했더니 절하됐다. 가치가 하락했다. 우리나라 돈이 평가 절하라고 하고, 또 반대로 얘기했을 때 이렇게 환율이 하락했을 때는 원화 가치가 평가 절상됐습니다. 그러면 왜 평가 절상이 됐느냐? 우리나라 돈이 1달러, 1달러 사는데 1000원으로, 2000원인데 1000원만 주면 되니까 우리나라 가치가 올라갔죠. 그래서 평가 절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거기까지 됐으면, 자, 이렇게 평가라는 단어가 붙으면 한국 돈이고, 환율 상승, 환율 하락했을 때는, 그죠? 그냥 1대 몇의 교환 비율, 숫자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숫자, 교환 비율의 숫자만. 이해됐죠?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자, 그러면,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1000원, 2000원, 그러면 1000만원하고 2000만원이라고 해봅시다. 만자를 붙여서. 왜 그래야 이해가 훨씬 더 쉬우니까. 1000만원, 2000만원. 자, 하나만 생각을 해보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주고 1달러를 사야 돼요. 그러면 1달러가 이게 등록금이라고 써봅시다. 유학 간 학생의. 내가 아빠야. 그전에는 월급은 똑같이 받아서 1000만원만 보내주면 되는데 2000만원을 보내려면 굉장히 힘들죠. 뒤집어서 생각합시다. 2000만원을 보내면 등록금을 냈었는데 1000만원으로 되면 아싸 1000만원 남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영향이 많이 됩니다. 자, 그래서 원화가치 환율이 상승되면 환율이 상승되면 이렇게 숫자만으로 하지 말고 평가절하가 됐어요. 그러면
똑같이 환율이 하락하면 평가 절상이 되세요. 그러면 우리나라 더 좋겠죠? 아버지들이 좋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유학 보낸 사람들을 엄청 좋아합니다. 자, 돈 1,000만 원 남죠? 돈 들고 해외 유학도 갑니다. 해외여행도 갑니다. 그런 다음에, 아, 이게 우리나라 돈이 가치가 있었어요. 그죠? 옛날에는, 그러니까 난 똑같은 2,000만 원을 보내주면, 옛날에는 한 개밖에 자동차를 수입 못했는데 두 개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수입이 유리합니다. 수입이 유리하면 반대로 수출은 불리해집니다. 왜? 우리나라 똑같은 가격으로 만들었는데, 1,000만 원 주고 만들었는데, 예? 옛날에는, 이거를 갖다가 한 개 만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돈이 평가 절상돼서 가치가 높아져요. 높아져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1,000만 원 밖에 안 하는데, 외국에 가면 똑같은 가격으로 옛날에 2,000만 원 보낼 때 만든 가격, 한 개 팔았죠? 1,000만 원이면 반 개밖에 못 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물건의 가격이 비싸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이 불리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외울 때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2천만 원이 1,000만 원만 등록금을 보내면 돼. 유학이 좋아. 남은 돈으로 여행도 가. 그럼 남은 돈으로 물건도 수입해도 되겠네. 아, 그러면 우리나라 돈 비싼 거니까 우리나라 돈이 세진 거니까 수출은 불리하겠네. 이렇게 한꺼번에 외우면 통째로 비교해서 외워집니다. 이해됐나요? 자, 다시 이걸 설명해보면 환율이 올라갑니다. 환율이 올라갔어요. 교환비율이 올라갔어. 그러니까 아, 그러면 환율이 올라갔다. 그럼 뭐라 그랬어요 제가? 환율이 올라갔다. 1대 1000이었는데 1,000만 원만 보내면 되는데 얼마를 보내야 돼요? 1대 2,000만 원을 보내야 돼요. 그러면 환율이 올라가면 정말 살기 힘들어지겠네요. 그죠? 살기 힘들어졌는데 우리나라 돈은 정말 쓰레기가 돼버렸죠. 쓰레기가 돼버리니까 우리나라 물건값 싼 거죠. 그러니까 수출이 증가됐어요. 자, 수출이 증가됐는데 당연히 우리나라 돈이 쓰레기가 됐으니까 달러 표시 가격은 떨어지겠죠. 우리나라 가격이 수출품의 가격은 떨어지겠죠. 이해됐나요? 똑같이 자 환율이 하락했어요. 그래서 1,000만 원만 보내면 돼. 그러면 우리나라 물건값은 세진 거네. 그러니까 수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은 올라가야 되겠네. 그럼 잘 안 팔리겠네.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또 봅시다. 환율이 올라갔어. 2,000만 원이나 보내야 돼? 2,000만 원이나 보내야 돼? 그러면 환율이 올라갔어. 2,000만 원이나 보내야 돼. 수입품? 비싸지겠네. 맞죠? 자, 환율이 하락했어. 1,000만 원만 보내면 돼. 아싸. 그지? 수입하는 물건은 두 개 살 수 있겠네, 이제. 자, 국내 물가로 그렇게 들으면, 자, 생각해 봅시다. 환율이 올라갔어. 아, 2,000만 원이라고 해야 돼. 수입품 이제 수입하기 힘들어졌어. 그런데 우리나라는 물건을 만들어야 돼. 원자재 다 가격 다 올라갔어. 그럼 물가 올리겠네 기업에서. 자 환율이 떨어졌어. 우리나라 돈이 가치 환율 하락하니까 거꾸로 우리나라 돈이 가치가 떨어졌어. 아 1,000만 원만 보내면 돼. 수입 마음대로 하자. 아 가격도 떨어지겠네 원자재 가격도. 그럼 물가가 하락하든지 안정되겠네. 이해됐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가격 차이는 별로 못 느끼겠지만 그죠? 이렇게 큰 가격 차이로 해난다면 충분히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은 어떻게 해야 하죠? 해외 유학부터. 그럼 돈 남아. 그럼 여행도 가야지 1,000만 원으로. 유학 보내는 애한테 2,000만 원을 보내야 되는데 1,000만 원만 보내면 돼요. 그러면 난 1,000만 원이 남으니까 1,000만 원으로 저기 아들한테 한번 갔다 와야겠구나 하고 갔다 와. 아들을 나한테. 그러면 해외여행을 갔어. 간 동안에 우리 돈으로 물건도 사와. 수입도 해와. 그죠?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이 세 개가 이렇게 연결돼서 기억하면 쉽고 수출과 수입은 반대 현상이 일어나니까 상관이 없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기억하면 되죠. 이렇게 해외여행과 수입도 유리해 수입을 유리하게 한다는 것은 원자재 가격이 싸졌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제품을 만들어서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밀가루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물가가 안정이 되는 겁니다. 수입이 좋아지면. 이해됐나요? 네. 아, 그러면 전체적으로 설명이 끝났나요? 네. 질문 없어요? 네. 뭐? 이거 수요 공급? 어디요? 외국만 쳐놔서 어디? 여기? 아, 외화는 외국 돈이라 그랬죠? 네. 이렇게 수요하고 공급하면 수요 공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요는 일정 금액을 가지고 반비례 곡선입니다. 이렇게 K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요 곡선이나 요 곡선이나 똑같은 경우로, 이건 양이고 항상 이건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건 수요 곡선입니다. 일정 K값, K라는 월급을 나누어 쓰는 거예요. 많이 사면 조금 싼 거 사는 거고, 조금 사면 비싼 거 살 수 있는 거고.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요 사각형 면적이나 요 사각형 면적이나 요 사각형 면적이 같은 반비례 곡선이 수요입니다. 근데 공급은, 이거는 수요는 고객님이라면, 그죠? 수요자라면, 수요자, 고객량, 필요한 사람. 공급하는 사람은 비싸면 무조건 많이 팔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급 곡선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정비례로. 됐나요? 네. 자, 외화에 대한 수요 공급은 어디서 해요? 외환시장에서. 외환시장은 어디예요? 한국은행에서. 한국은행에서. 그래서 들어오는 거는 뭐죠? 달러입니다, 달러. 또 나가는 건, 여기서 나가는 것도 뭐예요? 해외? 달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주는 건 뭐예요? 쓰는 거는 한국 돈입니다. 여기서 다시 달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한국 돈을 주고서, 이해되세요?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야 되는데. 외화에 대한 수요, 유예가 필요해요. 왜? 수입하려니까 외국에다가 결제해야 돼요. 유학 가야 되니까 외국에서 돈 보내야 돼요. 해외 관광 가야 되니까 외국에서 다 필요한 겁니다. 외국에서, 왼쪽에서. 이해됐나요? 네. 자, 그러면 외화에 대한 공급은, 아, 수출해서 돈 남았어요. 한국 돈 주세요. 저 외국 기업인데요. 한국 돈 주세요. 투자하지 마게. 국내로 들어옵니다. 외화가. 그래서 공급됩니다. 외화를 필요로 하니까 외국 나가서 씁니다. 수요입니다. 쓰는 게 수요예요? 예, 쓰려고 여기서. 달라고 그러죠. 수입하려고 하니까 외국 돈 좀 주세요. 유학하는데 외국에다 돈 내야 돼요. 외국 돈 좀 주세요. 한국 돈을 넣은 다음에. 한국 돈을 들 테니까 외국 돈 주세요. 외국 관광 가게. 이렇게 외화시장에서 교환하는 겁니다. 됐나요? 네. 그럼 다 됐죠? 네. 수고하셨습니다.